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택근무 관련 종목 소프트캠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재택근무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마침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캠프의 추후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소프트캠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관심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백신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관련 종목들을 나열해서 계속해서 매번 영상마다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11월 1주차 같은 경우는 화이자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냈고, 또 11월 2주차 같은 경우에 모더나, 그리고 11월 3주차에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11월 4주차에는 존슨앤존슨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순차적인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백신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돈다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들도 하나하나씩 잡아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매매하신 분들 많으실 거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영상 시청하시고 이제 2천만 원 이상 수익 나셨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에게 관련 종목들 중에서 요 AB 프로바이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려가지고 또 단기적으로 큰 수익도 챙겨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AB 프로바이오 105%, 이렇게 AB 프로바이오 82%, AB 프로바이오 108%, 그리고 AB 프로바이오 이렇게 분할 매도 80%, 거의 한100% 이렇게 수익 내신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중간에 모더나 관련 종목 엔투텍도 매매하면서 수익금은 32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하셨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주식대가는 실질적으로 돈이 될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구독 꼭 누르셔가지고 진짜로 돈이 될수 있는 저희 주식대가의 정보들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12월이 진행 중인 상황이죠. 이달 같은 경우에는 백신 FDA 승인과 관련해가지고 무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백신 유통과 CMO 쪽에 관심을 가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VIP 회원님들에게도 많이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일신바이오와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하시는 VIP 회원님들에게도 별도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일신바이오 32% 수익, 일신바이오 29% 수익, 자, 그리고 일신바이오 29% 수익, 일신바이오 35% 수익, 일신바이오 35% 수익,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일신바이오로 수익을 내셨고, 그리고 서린바이오 역시 7% 수익, 8% 수익, 7% 수익, 7% 수익, 12% 수익, 19% 수익,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아무튼 저희 주식대가 유튜브만 잘 시청하시더라도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기회들을 잡아 나갈 수 있으시니까요. 구독 누르신 분들은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프트캠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택근무 관련 종목들은 제가 지난 주말에 영상으로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12월에 주목을 해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코로나 백신 소식이 관련 종목들의 이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는 또 다른 호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많은 기업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재택근무에 돌입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입 시에는 사실상 기업들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지난주 금요일날 1일 확진자가 1000명대를 돌파한 데 이어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제 날짜 기준으로 다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주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를 넘을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주중에 3단계 격상 가능성은 매우 높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침 오늘 서울시에서 3단계 격상 준비를 착수했다 이런 속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현 시점은 소문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프트캠프는 정보보안 전문 기업이고 지난 8월에는 재택근무 보안 솔루션 필드 애톰을 출시를 하면서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실드 애톰은 VPN이나 별도의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보안이 설정된 상태에서 업무를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으로 원격 근무지에서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강점을 가진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안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캠프는 언택트 시장의 성장에서의 동반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난 8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2차 확산과 실드 앳홈 출시라는 모멘텀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단기간에 약두 배가 넘는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주가를 보자고 하면은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상반기 주요 저항 라인 이 부분에서 주가가 변곡을 나타내면서 돌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와 함께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종목은 그간의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를 때 화끈하게 오르고 또 떨어질 때도 화끈하게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반드시 필요한 종목이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앞두고 하방으로 주요 지지라인의 지지력만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슈팅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방의 주요 지지라인은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요날 11월 16일의 종가 부근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근인데요. 이 부근은 바로 지난 8월의 고점 부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구간을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꽤나 이제 의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지지하는지 혹은 이탈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혹이 구간을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이 구간까지는 열어둬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도 한세 차례 정도 이렇게 주요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주요 저항 라인을 주가가 돌파한다고 했을 때그 해당 구간은 강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으로도 좀 잡아드리자면은 오늘의 고점은 바로 이제 지난 11월의 고점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도 한 차례 비중을 축소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주가 자체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등락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이니만큼 이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확정 수익을 챙기고 남은 비중에 대해서 홀딩을 좀 유지해 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캠프는 재택근무와 관련되는 종목임과 동시에 보안까지 함께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앞둔 현 시점에서 재료적인 측면으로는 충분히 우수한 종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백신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격권에서만 대응을 잘 해나가신다고 하면은 보다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소프트캠프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대응 영상은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누르셔가지고 이후에 대응 영상도 확인해 주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주식대가 VIP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마침 얼마 전에 가입을 해주신 회원님께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변화 과정을 저희 쪽에 좀 보내주셔가지고 그것 좀 잠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 내용인데요. 카톡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은 닉네임은 주린이라는 분이고, 그리고 12월 3일날 저희 주식대가 가족으로 와주셨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저희 쪽에 말씀주셨던 내용을 좀 잠시 읽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안녕하세요. 주식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적금도 깨고 애들 학원도 보내려고 모아놓은 돈도 많이 써버렸네요. 총 자본은 2,800만 원에서 현재 마이너스 1,000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절실함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요청을 드립니다. 도움을 받고 원금 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냈으면 하고요. 이렇게 저희 쪽에 요청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12월 7일 날 저희 쪽에서 수산중공업과 SC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SC 엔지니어링이 약34% 수익이 나면서 310만 원 정도 이때 수익이 발생하시는 모습을 카카오톡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자, 이제 이틀 뒤인데요. 자, 보시면은 앞으로 이사님만 믿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SC 엔지니어링 수익금은 580만 원, 수익률은 63%. 이한 종목으로 며칠 만에 이제 손실 난 거에 대해서 절반 이상을 메꾸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월 11일
그러니까 저희 쪽 도움을 받은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신 거죠. 보시면은 고맙습니다. 끝까지 믿고 갑니다. 아직 매도 걸지 말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보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수익률은 99%를 넘은 상황이었고 보시면은 수익금은 91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요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전체 시그널로 절반 매도 의견을 드렸고 관련해서 절반 매도를 완료하신 이후에도 이렇게 570만 원 정도 수익률은 125% 이렇게 달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 주식대가리 이용을 하시면서 약 10일 동안 원금 회복도 모두 하시고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도 챙겨가셨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익이 아니면 손실이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 하시거나 주식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 도움도 한번 받아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도 정말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표입니다. 보시면은 컨텐츠는 총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왼쪽 상품 같은 경우는 라이브 컨텐츠라 그래서 장중에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 상품은 이제 직장인 메신저 그러니까 장중에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한 달에 44만 원, 두 달에 55만 원, 네 달에 88만 원 이렇게 라이브 컨텐츠에서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 보통 전문가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뭐 88만 원, 100만 원 이상 하는 것도 많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네 달에 88만 원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VIP 직장인 메신저방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3만 원, 두 달에 44만 원, 네 달에 77만 원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뭐이 안에서도 요 상품을 가장 많이들 이용을 해주시는데 보시면은 하루에 7,300원꼴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 한두 잔 가격이면은 저희 주식대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의 많은 계좌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께서 한 종목으로도 100만 원 이상 수익을 챙겨가시기 때문에 하루에 7,300원이면 정말 저렴하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문의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 계좌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종목의 매매 타점이 잘못됐다거나 또 이제 종목 선정이 잘못돼서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교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하시면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 문의 주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입 상담 문의는 아래 번호, 요 번호로 성함 하나 남겨주시면은 저희 주식대가에서 상담 도와드려가지고 바로 다음날부터 선별된 종목들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주식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리다가도 좀만 더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마침 어떤 회원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거든요. 이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신데, 예전에 봤을 때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셨는데, 이제 오늘 연락을 주시기로는 투자 금액이 약 400만 원 정도 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혼자 하시다가 불필요하게 600만 원 정도 손실 보신 건데,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수익이 아니면 손실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주식으로 그렇게 혼자 손실을 보시거나, 혹은 이제 무료 카톡방 다니면서 손실을 보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손실 보지 마시고 저희 주식대가 함께 하시면서 앞에 보여드렸던 분들처럼 크게 수익을 챙겨 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서포트 캠프 저희가 이후에도 대응 영상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요.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이후에 올려드린 영상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식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전전긍긍 투자하지 마시고 저희 주식대가가 이제 보다 확실한 수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